안녕하세요. 3D 운전기술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이 새로운 차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브레이크 등은 어제 보여드렸죠. 이제 깜빡이, 방향지시등 추가했습니다. 자, 방향지시등은 노란색이죠. 주황색이든지. 자, 왼쪽 방향지시등. 자,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불이 났을 때도 이렇게 방향지시등은 노란불이 깜빡깜빡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비상등도 마찬가지로 노란불이 양쪽에 들어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빨간불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자, 그리고 짜자잔. 자, 이제 앞쪽에도 방향지시등은 켜줘야죠. 앞쪽 한번 켜볼게요. 네, 여기 오른쪽. 네, 앞쪽은 X자 중에 더 긴 짝대기가 노란색 불로 바뀌죠. 자, 요렇게 오른쪽 왼쪽 양쪽. 자, 차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파란색에도 요렇구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요거 방향지시등 작업했고요. 계속해서 하나씩 하다보면 언젠가 끝이 나겠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